네, 안녕하세요. 메스토원 TV의 원입니다. 신발 보관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슈브제 같이 신발 보관 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손쉬워요. 그냥 돈 주고 케이스 사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발 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의 단점은 돈이 든다는 거죠. 네. 케이스 하나당 2만 원 안팎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겠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랩핑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었어요. 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랩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이 랩핑 방법은 일단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그 비용 관련해서도 제가 랩핑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사고 이러는데 만 원? 만원좀더 들었나? 만원안 들었나? 하여튼 뭐만원 안팎인데, 16켤레까지 가능한 거니까 훨씬 저렴하죠. 단점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뭐, 한 켤레 랩핑하는데 뭐, 몇 분. 제가 그 시간도, 재면서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을 보세요. 어찌됐든, 뭐, 10분, 15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 프로세스 자체가, 만약에 10켤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몇 시간을 앉아서 드라이기 갖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슈케이스, 슈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썩겠습니까? 좀 오래 가겠죠? 그런데, 이 랩핑은 보통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주기적으로. 왜냐면 뭐 공기도 빠질 수가 있고, 뭐 비닐이 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랩핑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이 박스에 보관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박스에다가 신발을 한 4년 정도 보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별 문제 없었어요. 지금 잘 신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 이상 보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아마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그래서 이 모든 신발을 이런 방법을 써서 보관하는 이유는 신발이 뭐 부식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냥 이 슈케이스 다 필요 없다. 저 랩핑도 귀찮고 슈케이스도 사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 보관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또 신발 안에다 실리카겔 있죠? 실리카겔 얼마 안 합니다. 실리카겔을 한 짝당 한 봉지씩 이렇게 넣어주고, 이 실리카겔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실리카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이렇게 슈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공기 차단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지퍼백, 이런 지퍼백에 넣어서, 네, 지금 지퍼백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장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발 안에 실리카겔을 넣고, 그 다음에 지퍼백에 신발을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을 DP한다고 이렇게 놔두면 먼지도 쌓여서 누리끼리 해지고, 자외선도 받아서 누리끼리 해지고, 미드솔도 부식될 수가 있고, 하여튼 안 좋아요. 오래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요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편하신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슈케이스, 슈브제 같은 슈케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장점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단점은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랩핑을 하는 방법이죠. 랩핑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이렇게 DP했을 때 약간 이 랩핑 간지가 좀 있어요. 네, 좀 이런 DP 간지가 있다. 하지만 귀찮고 번거롭다.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발 케이스에 신발을 보관하되, 신발 안에는 꼭 실리카겔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퍼백에 한 짝씩 넣어서 슈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뭐다 싫다, 나는 그냥 신발장에다 넣어 놓겠다. 좋습니다. 뭐 신발장에 넣어 둔다라고 하면 최소한 실리카겔 정도는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신발장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자외선은 당연히 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에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박스 또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